해줘.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래요.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와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학원의 대면 강의를 일부 허용했지만 노량진은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대면 강의 재개에도 노량진 학원으로 돌아온 학생은 소수인데다가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거주를 새로 결정하는 학생은 더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량진 학원들의 대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는 설 연휴까지 유지하되 인원 제한과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대면 강의를 허용해 준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면 강의가 시작된 노량진 거리는 집합 제한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한데 일부러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 학원까지 대면 강의를 오는 학생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급한식 필요하기도 하고 강의 듣는 반이랑 실제로 선생님 보면서 하는 할 수 있는 반이랑 이렇게 나눠서 두 개만 해서 운영하거든요. 강의실 두 개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수험생에 따라 상권이 좌지우지되는 노량진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도 중요합니다. 회사 등 업무 시설이 많지 않은 여건상 배달 수요도 적어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야 하는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학원이 제한될지 모르는 상황에 노량진 거주까지 결정하는 수험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장 강의가 시작됐어도 고시원과 원룸은 공실 비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입니다. 우리도 고시원인데 방 한 방 없어. 아니 방 뭐 몇십 개인데 전혀 없어. 몇 명 없어요? 못 당겨. 아니 게스트비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지. 그렇게 여기 노량진 우리 집뿐 아니라 방 7, 80개 된데도 탱탱비하고 다 오고 있어. 학생이 돌아오지 않자 덩달아 상권의 침체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분기 노량진의 상가 공실률은 5.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분기에는 6.3%로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큰길 상점도 곳곳이 폐업하는 등 노량진 상권 붕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노량진 상권은 모여있는 상권이 아니고 흘러가는 상권입니다. 도로변 상권만 있는 거지 안쪽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거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이 그 외출이 그 없게 되면은 상권이 슬럼화되고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스로 재개된 학원 대면 수업. 하지만 무너진 노량진 상권의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